이미 기타가 익숙한 분들이라면 쉬운 코드를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가장 큰 산이기도 하죠. 오늘은 기타 코드 빨리 바꾸는 법 및 코드 바꿀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체인지의 기본은 미리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전 시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레슨이 진행되면서 쉽게 까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다음에 나올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A코드, E코드가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코드를 바꿀 때는 한 번에 코드를 바꾸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스트로크를 할 때는 줄을 동시에 연주하기 때문에 코드가 한 번에 잡히지 않으면 코드 소리가 어색하게 들립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코드를 동시에 누르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오른손 스트로크와 함께 코드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 왼손만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른손은 가만히 놔두고 왼손만 한 번에 누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점은 천천히 연습하는 것이고요. 아직 기타를 처음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왼손과 오른손을 컨트롤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속도를 너무 빠르게 연습하는 것은 오히려 발전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어요. 느린 속도를 익숙하게 만들고 조금씩 속도를 올리며 연습하는 방법이 훨씬 더 빠릅니다. 또한 느린 속도에서 연습했던 좋은 자세가 이후 속도를 올리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코드를 잡는 손가락을 순서대로 잡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은 소리를 동시에 나가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인데요.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손가락을 순서대로 누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누르게 되면 화음이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불협화음이 섞일 수 있습니다. 설사 코드를 틀리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맞게 잡은 위치만 그대로 놔두고 틀린 부분만 고쳐서 진행해 보세요. 그리고 코드 체인지를 연습할 때 다음 동영상처럼 우선적으로 리듬을 다 쳐놓고 코드를 바꾸는 버릇을 들이지 않도록 합니다. 레슨을 하다 보면 이런 버릇이 생긴 분들을 은근히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느리더라도 일정한 속도 위에 코드를 바꾸도록 연습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코드를 바꾸고 리듬을 연주하는 것은 하나의 운동과 같습니다. 처음 기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반복 연습이 중요합니다. 반복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해당 근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면 자동으로 손이 작동하게 돼요. 복근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같은 운동을 반복해 줍시다. 감사합니다.